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바로 이번에는 반자동 국세청 요거 내용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해요. 통합국세청 혹은 반자동 국세청 요거는 150번부터 200번까지고 요것도 이전 8, 9월 달에 했던 것을 연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요 목표는 뭐냐 하니까 기존의 각 국세청이죠. 국세청을 반자동으로 전환. 왜 반자동이냐니까 완전자동은 아니에요. 완전자동이라고 하면은 완전자동은 사람이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국세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 이게 완전자동인데 반자동은 사람의 개입이 좀 있단 말이에요. 반자동 경우는 어떤 개입이 있느냐니까 세율을 결정하는 것. 세율을 결정하는 업무만 사람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동화하는 이게 반자동입니다. 나중에 세율을 결정하는 것까지 만약에 AI로서 우리 처리를 할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자동이 되겠죠. 그래서 반자동 국세청을 한번 구성해서 기존의 국세청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세청 인력이 대략 한 8만 정도 되나요? 8만 명 전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줄여서 대략 뭐 800명 정도. 800명 전후가 요 국세청 업무를 볼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성합니다. 요게 반자동 국세청이에요. 요것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코딩을 좀 했었는데 이번엔 좀더 완성도 높은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